신비한 느낌? 진짜 많은 것을 쏟아냈고 잘된 얘기만 가득하고 부럽고 나보다 운도 좋은 것 같고 세미리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서 보게 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벌써 또 이렇게 가버렸어요. 연말이 되면 방송국들에서 꼭 하는 게 시상식이잖아요. 소중했던 순간들이나 의미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저의 2021년 어워드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10가지 주제를 뽑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 첫 번째 올해 영화. 올해 초에 개봉했던 소울을 꼽았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소울은 저한테 되게 인생 영화가 됐어요. 엄청 특별한 영화인데 소중한 순간,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삶의 끝에 느껴지는 그런 허무함? 꿈이 이뤄지고 나서 찾아오는 그 절벽 같은 공허함? 이런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게 사실 꿈도 멋지고 꿈을 통해서 원동력을 얻는 삶도 대단한 거지만 어떤 꿈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진 순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저는 제자 중에 콘이라는 여자아이가 음악 그만두겠다고, 밴드 안 하겠다고 그 선생님 찾아가는데, 사실 그 어린애가 자기한테 한 번만 더 해보라고 자기 잡아주기를 바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주하고 나 그만두겠다고 한 다음에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그때 저는 눈물이 확 났던 게 코니라는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자기 연주를 들어줄 단 한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줄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엄청 위안이 되고, 우리도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힘들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를 해줘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도 그렇고 모두의 내면에 인정받고 싶은 코니가 한 명씩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어워드는 올해의 책. 올해의 책은? 저는 트레프톤 웨이라는 책을 꼽았습니다. 이 책은 약간 사업 잔혹 동화?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하시나요? 그 배틀그라운드를 초대방 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얘기거든요. 그 책이 성공기가 아니라 정말 적나라하고 짐 빠지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예요. 그 회사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하기까지 이제 10년이 걸렸는데 그 10년 동안 했었던 오만 삽질과 좌절과 고비와 고통의 역사를 담은 책이고, 살다 보면은 남의 성공 스토리를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왜 SNS만 봐도 남 잘된 얘기만 가득하고, 그런 걸 보면은 좀 부럽고 나보다 운도 좋은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공의 밑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좌절과 나락들이 있었고, 그거를 헤쳐나가다가 버티고 존버를 하다 보니 운때를 잘 만나서 결국 묵묵하게 끝까지 해내다가 빛을 본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공은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이건 그냥 힘든 거구나, 누구한테나 이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되게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세 번째 어워드는 올해의 음악. 저는 마마스건이라는 밴드의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라는 곡을 뽑았어요. 뮤직큐 해볼까요? 제가 음악 취향이 잡식이긴 한데 더 빠르게 통증을 잡... 뮤직비디오도 되게 귀여워요. 가족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 형태의 가족의 모습이 뮤비에 나오는데, 이게 제가 사실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자주 집에 틀어놓고 애기한테 불러주기도 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소중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를 되게 다운시키기도 하고 뭐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존재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흐린 하늘도 파랗게 만들어주고, 너가 내 인생에서 선샤인이야 뭐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그래서 애기한테 많이 불러줬던 것 같아요. 이걸 듣고 있으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고맙다는 얘기하기 오글거린다 하면은 이 노래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워드는 올해의 인물. 저에게 2021년 올해의 인물은 단연코 아들 렘이 씨. 우리 지금
말랑콩떡이 밋도인데 제 앨범에 거의 9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건 올해 초에 그 설날에 꽃가 한복 입고 찍었던 거, 이거는 제 생일날 찍었던 거. 이렇게 작았었는데 이제 커서 막 이제 막 현미밥도 다 먹고요, 얼음 먹는 거 다 먹어요. 요즘에는 아침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요.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옆방에서 자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문이 닫혀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문을 열고 이제 침대에 제가 이제 누워있는 걸 발견하면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막 달려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 뽀뽀 이렇게 하면 엄마 뽀뽀도 해주고 막 얼굴도 부비고. 그런 거를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자식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랑한다는 거를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학습된 건 줄 알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를 배우게 되고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주변에서 아기 낳는 거 어때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아기 낳을 생각이 없었다고 공공연히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책임질 존재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충만한 행복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충만한 행복감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감도 들어서, 왜냐면 진짜 무섭도록 부모의 행동이나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니까 리또도 진짜 이렇게 웃어요. 가끔은 되게 영혼 없이 그냥 이렇게만 웃어요. 진짜 웃긴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이렇게 웃어주고 말더라고. 다섯 번째 어워드는 올해 음식입니다. 좀 식재료로 치면은 올해 새롭게 발견한 식재료는 물론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한 해 동안 마크로비오틱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마크로비오틱이 뭐냐면 지역에서 자라나는 곡물이나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음식이나 식재료의 음양을 좀 이해를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식이요법이에요. 어렵죠? 근데 요리법이지만 사실 요리라기보다 되게 철학 수업에 가까운데, 왜냐면은 되게 동양 철학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 신토부리를 먹어야 되고 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자연식품 중에서도 곡물이나 채소, 뿌리채소, 잎채소, 콩, 해조류 이런 거에 기반한 식단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엉을 엄청 많이 써요. 되게 많이 먹고 쓰게 됐는데 우엉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좋고 맛의 깊이도 많이 더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한 식재료는 우엉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올해의 휴식.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모든 엄마들은 공감하겠지만 아기와 함께 있을 때 완벽한 휴식이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채우려면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데, 경주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봄에 놀러 갔었는데 잠깐 아기를 맡겨놓고 한 2시간 정도 저 혼자만의 꿀같은 자유부인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 호텔 사우나에 가서 때밀이를 받아봤어요. 때밀이 받아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원래 때 미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할머니가 막 어렸을 때 엄청 빡빡 아프게 해가지고 막 진짜 싫어했었는데, 그때는 왠지 그냥 너무 나만의 시간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세신사 분께서 엄청 프로페셔널해요.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잘 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인 되고 나서도 거의 때를 그렇게까지 밀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많은 것을 쏟아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깨끗,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진짜 와, 진짜 K-스파의 위력은 장난 아니다. 발리 저리 가라예요, 진짜. 몸 구석구석 한땀한땀 장인의 손길로 그걸 다 밀어주신 다음에 따뜻한 물로 팍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간단한 경락 마사지 같은 것도 해주시고, 통 오일을 옆에 강판에서 직접 가르시고 있었던 석석. 그래서 그 강판을 갈아서 엄청 퍽퍽퍽 덕지덕지 진짜 덕지덕지 네, 진짜 슈렉이 될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K-스파의 인심이 또 그거를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딱 나왔는데 진짜 몸도 깨끗해지고 막 얼굴도 막 반질반질해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일곱 번째 어워드는요, 올해의 문장입니다. 2021년에 수집한 문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책을 읽다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행복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행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디펙토
오프라라는 어떤 영적 지도자의 책이에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자기 본연의 모습이랑 가까워지면 자기가 타고난 대로 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냥 일치되는 삶을 살면은 자연히 행복해지는 건데 거기서 불일치가 있어서 불행한 거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이미지랑 자기 진짜 이 모습을 혼동하기 때문에 불행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울이랑 되게 비슷한 주제의식인데 뭐 돈, 명예, 건강,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걸 가져야 행복이 된다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거는 행복의 결과로 따라오는 부산물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상태이면은 부, 명예, 건강, 좋은 인간관계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많이 남는 문장이었어요. 여덟 번째는 올해의 습관. 제가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정리를 잘 못해요. 근데 옷장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옷 서랍 안에 안 쓰는 박스 있잖아요. 그런 박스로 파티션을 나눠놨어요. 파티션을 나눠놓으니까 제가 정리를 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양말, 속옷부터 시작해서 부피가 큰 옷까지 그냥 한 칸 안에다가 넣으니까 이게 맨날 이렇게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신이 없고 잘 계속 넣어놓아도 티도 안 나고 잘 계속 넣어놓는다는 의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지저분하니까 그 안이. 그래서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티션을 딱 나눠가지고 양말 넣는 통, 속옷 넣는 통, 바지 넣는 민소매 넣는 통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섞여도 그냥 그 안에 섞이니까 되게 딱딱 빨리빨리 빼서 쓸 수 있고 빨리 한 거를 개가지고 다시 집어 넣을 때도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리의 기술? 거기서 나온 이제 간단한 팁인데 이제 바지나 옷 같은 거를 원래 이렇게 계속 놨는데 이렇게 책 처럼 이렇게 계속 놓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여서 저는 그거를 32살을 먹고 그 정리의 기술을 이제야 깨우쳐서 굉장히 쾌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획 나누기 시간 관리를 할 때도 그렇고 구획 나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아홉 번째 어워드는 올해의 운동이에요. 올해의 운동 사실 저 운동을 다양하게 조금 조금씩 얕게 넓게 하는 걸 좋아해서 어떤 해에는 등산을 부시고 어떤 해에는 필라테스 하고 요가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그런 걸 다양하게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올해는 체육관들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아기가 집에 있으니까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간호핏으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건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아기 안고 운동한 날도 있고요. 마지막 어워드는 2021년 올해의 최고의 순간. 여러분은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돌잔치. 돌잔치 그 순간 자체보다도 그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었던 순간들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은데 돌잔치가 결혼식이랑 다르게 사적 모임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뭐 어디 음식점에서 딱 직계가족만 싸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저희 집에 작은 마당에 돌상을 세팅을 해놓고 그냥 엄마 셀프 돌잔치를 해야겠다 해서 시간대를 나눠서 앞 시간대는 저희 엄마 아빠 오후 시간대에는 시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이렇게 되게 이상한 코로나식 돌잔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셀프로 하다 보니까 돈을 좀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꽃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꽃 도매시장에서 꽃을 샀어요. 되게 싸다 하면서 골라 담았는데 이렇게 막 세 박스가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뿌리만 제거한 채로 와요. 심지어 흙도 다 안 털려서 뿌리만 자른 대파 같은 것들이 막 와요. 그래서 그거를 밤새서 다듬고 이렇게 꽃이 많이 왔어요. 거의 장사해도 될 정도로 많이 왔어요. 밖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1년 동안 애기랑 같이 찍은 사진 이것도 이제 벼락치기로 하느라고 밤에 다 뽑아가지고 포토 가랜드 만들어서 하고 돌상도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이 비눗방울은 옆집 꼬마가 효과를 해주셨어요. 특수효과, 특수효과 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액자도 다 한땀 만들고 그래서 완전 수제 돌상 이렇게 했답니다. 정말 우당탕탕이었고 서포트 해주는 분이나 사진사가 따로 없이 그냥 다 셀프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 아기가 막 맨발이라든지 제가 그때 머리를 못해가지고 그 잔디머리 그대로 이렇게 찍고 정신 하나도 없었지만 되게 재밌었다. 그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기한테도 1년이지만 저도 이제 엄마가 된 1년을 축하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021년을 한번 회고하고 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것도 남의 거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50문 50답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래 고정 댓글에 템플릿 남겨놨으니까 복사해서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올 한 해 2021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2022년도 단호와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 만들어가 봐요. 그럼 안녕. 2022년도 단호하게.